그렇게 좋으냐? 그럼요.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네가 마음고생 많았다. 시간이 촉박하긴 하다만 그날이 좋다니 따라야지 어쩌겠니. 금천장 비법 네가 찾아낸 거야. 내일 아리랑에는 너와 준영이 말고는 아무도 남지 않을 거다. 천상식봉 가짜가 있었던 명장인 네가 준영이에게 금천장 비법을 전수받는 것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돼. 전 그럴 수가 없습니다. 금천장은 오롯이 명장의 것이어야 해. 준영이도 다른 소리는 안 할 거다. 하지만 네 양심이 중요한 게 아니야. 다 아리랑을 위해서다. 알겠습니다. 특히 인주가 알아서는 안 돼. 괜한 오해로 상처받을 수 있어. 네. 할머니! 재미야. 계셨어요? 스승님 뵈러 왔니? 무슨 일이야? 할머니 호두과자 좋아하시잖아요. 지나는 길에 있길래 제가 사왔어요. 중요한 얘기 중이시면 이제 나중에 다시 올게요. 아니야. 나도 지금 막 일어나는 참이야. 아, 예. 재아야, 내일 인주 데리고 바람 좀 쐬고 와줄래? 예. 들어와 보겠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아, 이거 뜨끈할 때 먹어야 되는데. 할머니. 준영이가 가지고 온 천상식본에도 완벽한 비법은 없었어. 아,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데요? 인주 내보내고 하시라는 게 혹시... 이거나 먹어. 맛있어. 날씨 너무 좋다. 갑자기 웬 대청소래? 그러게요. 대청소는 원래 쉬는 날 우리가 있는데. 일하는 날 쉬라는데 뭔 말이 많아. 아니, 그러니까. 에? 아니 놀라고 그냥 보너스까지 쫙 주고 진짜 우리 아리랑 진짜 좋은 직장이야, 그죠? 아, 저, 근데 우리 도윤 씨는? 누나네 도윤 씨는요, 단체 생활에 알레르기가 있어서 진지게 튀었을걸? 나도 안 가면 안 되나? 쉬는 날에 책이나 보는 게 좋은데. 누가 쉬는 날이래? 오늘은 쉬는 날이 아니라 화학과 친목을 위한 일의 연장이야. 그러니까 단 한 명이라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 어머나! In my heart. 어머, 우리 오늘 통했나 봐요. 아니, 저기 제 생일날 선물로 주신 옷을 똑같이 샀단 말입니까? 어, 맞다, 맞다, 맞다. 아니, 이게 어디서 많이 본 듯 했는데. 야, 야, 이거 진짜 너무한 거야. 어, 왜요? 뭐 상큼한 커플로 어울리는데. In my heart. 그러니까. 가져오셨으면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 알았어. 갑자기 문을 닫고 직원들도 다 내보냈는데 고준영만 남았다? 갈 데가 있어. 오전 스케줄 취소해. 아무래도 오늘 아리랑에 축하할 일이 있는 모양이야. 도희도 와줬는데 나도 보답은 해줘야지.